자, 오늘 요트 타고 하여튼 재밌게 즐기세요. 고맙습니다. 잘 익히면 나비 매듭 매 나비 매듭 위에도 매세요. 옛날 위에부터 매 나비 매듭 경화도 위요. 현장 박창진입니다. 네, 이 요트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헌터 27. 헌터가 사냥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7인데 27은 길이가 27피트란 뜻이에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배는 이 배 물속으로 이 배목의 반이 넘는 킬이 있어요. 킬. 거기 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배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엄청 안전한 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항구를 나갈다 들어올 때는 이 엔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이 엔진은 끄고 세일을 올려서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경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는 앞에 선수 부분 저기 침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도 밤에는 침대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도 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섯 명이 잘 수가 있어요. 또 안에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뜨거운 물, 찬물. 이 화장실. 예,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렌지, 전자렌지, 가스렌지 다 있어요. 요리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있네요. 냉장고. 예, 냉장고. 예. 예. 예,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진짜 멋있다. 와. 그죠? 좀 이따 세일을 피면 세일링 한다고 그래. 세일링. 세일링. 이 요트는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 배예요. 왜냐하면 이 배는 기름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름으로 간다면 기름이 금방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요트는 바람의 힘을 이용한 세일로 가기 때문에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 배예요. 그죠? 여러분도 나중에 꿈을 키워서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아마 올 수 있기를 이 선장이 간절히 박수, 바랄게요. 김승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7달 동안 혼자 세계일주를 하셨어요. 저기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렇게 세계일주를 했어요. 혼자 7달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서, 그죠? 혼자서. 파도도 이겨야지, 외로움도 이겨야지, 피로함도 이겨야지, 혼자 가니까. 그래서 이기신 분이에요. 이걸 보는 건데, 자, 지금 배가 얼른 어느 쪽으로 가래요? 오른쪽으로, 그죠? 자, 배가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그지? 왼쪽.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게 핸들이에요. 그래서 잡고, 자, 저 좌측에 있는 배를 따라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핸들 오른쪽 돌려. 그렇지, 왼쪽. 조금만 돌려. 됐어. 갈 거예요, 그죠? 가죠? 오, 잘했어. 참 잘해요. 하면 잠깐 기다려봐. 왼쪽으로 하잖아, 그지? 그래서 한번 해봐 이제. 자, 해보세요. 오, 오른쪽으로 가네. 그지? 안 가게 해야지. 그러면 좌측으로 더 스톱. 아, 정지했네. 근데 또 왼쪽으로 하네, 그지? 오른쪽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됐어요. 잘했어. 폼 딱 잡고. 하는 사람한테. 선장님처럼. 자, 안경도 쓰고. 자, 자, 자. 오, 멋있다. 오, 절로 가야지. 오, 조인지. 부딪힌다. 그래, 그래. 잘했어. 참 잘한다. 이리 와, 영화야. 그거 좀
얘 소개하지?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 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또 그렇게 날 남겨 또 떠나가야만 했는지 너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독한 이독한 술 같아 수분이 개수병이지 매일 알아누우면 본인지 내리면 또 잠깐 잊었다가 또 모레쯤이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아직 사랑 중요한데 돌아올 거라 고민했는데 난 너만 기다리는데 미안해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면 girl 그런 걱정하덜덜덜 마 너라면 힘이 펄펄 퍼나 보고 싶은 그대 얼굴 저붉은 노을을 닮아 거슬퍼지는걸 Oh baby baby 다 지나간 시간 우리가 함께한 추억 곳을 이용해가지고 곳에서 양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힘으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트는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암소는 선장님이 잘하기 때문이다. 1번 아니다. 2번 배가 좋기 때문이다. 3번은요? 기타! 기타 있어요! 4번도 있어요! 4번! 4번! 4번은 제가 말해볼게요! 배 밑에 그 동그란 나비 있기 때문에 옥수수처럼 생겨가지고 옥수수처럼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있는 나비야! 오! 요트는 맨날 그 막 이렇게 그냥 바람으로 가고 엔진으로 간다고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타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타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한강에 발도 담가보고 너무 좋았어요. 시원하고 되게 되게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어른이 돼도 계속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을 것 같아요. 다른 배를 탔을 때는 이런 기분이 안 들었는데 직접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배도 타니까 기분도 좋고 선장님께서도 진짜 발 담그게 해주셔서도 되게 신났고 진짜 이 기억은 완전 남지 진짜 남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의 추억이 남은 것 같아서 오늘은 진짜 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장님의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나는 군인이었어요. 와! 군인이었. 그래서 그래요? 해군에 갔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그래서 해군에서 헬기 조종사 했어요. 그러면은 군대 가면은 그 적군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예예 예, 싸워야지. 그러면은 다칠 수도 있는데 안 무서우셨어요? 군인은 때에 따라서는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은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했어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겠어요. 아유 이 학생은 너무 말하는 게 아주 그냥 세련됐어. 멋있다. 아유 그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아니 제껴요. 완전 제껴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아니 이거? 예 제껴요. 하나 둘
잘했어. 아유 참 잘했어. 야 잘했어. 오늘 호흡이 잘 맞았어요. 우리는 환상에 그냥 팀워크를 발휘했어 오늘. 너무 좋은 팀워크였어. 아 잘했어. 고마워요. 학생들이 아주 그냥. 아쉽다. 더 아유, 원장님 기다리는 거. 아쉽다. 쟤들은 기다리는 거 봐라. 아이고 안 됐다 너희들. 쟤네 왜 기다려요? 쟤네 왜 기다려요? 먼저 왔어. 예, 오늘 학생들하고 한강에 나오는데 어느 시간보다도 행복했고요. 아이들이 한강에 발도 담그고 그 다음에 이 배가 가는 원리 세일링을 같이 하면서 참 그 해맑은 웃음소리와 그 밝은 표정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오늘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는 못 들으시나요? 네. 사진이 아닌데. 영상은 엉덩이 보인다. 앞으로 한 발 앞으로. 오늘 요트 타봤지? 네. 얼마나 재밌었어?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만 있다가 보면 상당히 답답한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한강에 와가지고 요트를 타면 요트는 이제 바람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를 느끼고 또 요트가 또 지향하는 게 또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희망도 느끼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우리 영등포 지역 어린이들하고 많은 이런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대림동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게 그 요트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서울 마리나 협회 회장님이야. 그 서울시의원시 유광상 의원님, 또 그 김경진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요트 체험이라는 게 쉽지 않은 체험이고 또한 아이들이 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장소와 이런 요트를 제공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요트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요트 다섯 피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운항하는 키를 만져본다든지 실제로 해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이 앞에는 또한 어떤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그 헌터 27 운항해 주시는 선장님 박선장님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 실질적으로 여자이지만 키도 만져보게 하시고 뭐 배 운전하는 것도 키 열고 닫고도 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한강물에 발을 첨벙일 수 있도록 그래서 허락하신 그 박선장님께 더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그 아이들 체험이란 게 그냥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기 꿈을 가질 수 있고 꿈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 많은 아동들이 좀 더 큰 꿈을 안고 살아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조금 보탬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서울 마리나협회 회장님, 또 유광상 시의원님, 우리 김경진님, 또 우리 다른 아동센터 센터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더 감사드립니다.